어쩔 수 없이 다 돈이더라고요. 오빠가 진짜 돈이 너무 많은 집이야. 현금도 많고. 근데 동생은 한 중간 정도 산다 쳐. 오빠에 비하면 못 사는 거고. 그 오빠가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. 막 2천이라 쳐. 그러니까 그 2천 안 빌려줬다고 의절. 10년 동안 의절. 그게 뭐 말싸움,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많아도 싸우고 없어도 싸우고 참 그 돈 뭐라고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곤별신당입니다.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네. 50년대, 60년대 부모님들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보면 형제가 많잖아요, 그때는. 그러니까. 근데 형제끼리 사이좋은 집안이 거의 없어요. 형제끼리 다 의절하거나 연락을 안 하고 지내거나 뭐 이렇거든요. 왜 그런 걸까? 어쩔 수 없이 다 돈이더라고요. 내가 상담하고 이때까지 느꼈던 것 중에서 돈과 관련이 안 된 분들은 솔직히 하나도 없었어. 다 돈이었어. 그거 있잖아. 아빠가 땅이 10개가 있다고 쳐. 큰아들 3개 주고 7남매인데 작은아들 뭐 좀 밑에 가니까 너는 없어야. 그것 때문에 전 소송하는 집이 있어요 지금. 똑같이 나눠주라. 똑같은 그건데 뭐 출가뱅 그런 생각 난 지금 그런 집도 있고 진짜 다 돈이고 그런 집도 있더라. 이건 좀 나 이해가 안 되는 집이었는데 돈이 너무 많아 남자. 그러니까 만약에 오빠라고 쳐요. 내가 동생이야. 오빠가 진짜 돈이 너무 많은 집이야. 현금도 많고. 근데 동생은 한 중간 정도 산다 쳐. 오빠에 비하면 못 사는 거고 그냥 한 중간 정도 사는데 그 오빠가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. 왜요? 돈 많대며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동생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오빠는 그 많은 돈을 주고 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? 땅이며 집이며 살고 있는 집이며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막 2천이라 쳐. 그러니까 그 2천 안 빌려줬다고 의절. 10년 동안 의절. 그게 뭐 말싸움,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돈이 많아도 싸우고 없어도 싸우고 참 그 돈 뭐라고. 나한테 오는 손님들 중에서는 진짜 금전적인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돈 안 빌려줘서 의절하고 그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아서 의절하고 힘들어서 빌려줬는데 먹고 튀고 그게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러기 전에 제가 그래요. 본인의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냐 본인들한테 그게 제일 크다라고 생각해요. 정말로 본인의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. 할머니 할아버지가 큰아들이라고 이만큼 해주고 이 나이 때는 큰아들이니까 이만큼 해주고 작은아들이고 막내니까 너는 아내였잖아. 그런 세대였잖아요. 큰아들이니까 집안에 뭐예요? 가장이고 귀둥이니까는 대학 가야 된다. 공부시켜야 된다. 맞잖아요. 그런 세대. 그리고 딸내미니까는 아이씨 중학교만 나오면 되지. 너 저기 뭐 공장 가가지고 돈 벌어서 오빠 등록금 돼. 딸내미니까는 집안 뭐 미친 뭐 살림이니까 너는 돈 벌어. 뭐 오빠 막 세대만 있고 딸내미 여자 하는데 지 혼자 공장 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오빠들 다 돼. 생활비 다 돼. 시집 가서도 자꾸 돈 돼. 그러면은 뭐예요? 또 차별이죠. 남자 차별이죠. 그러면서 또 의절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한이 되고 뭔지 의절을 하는데 또 그거의 초점은 또 뭐예요? 돈이죠. 그냥 싸우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차별을 했어요. 그것도 보면 다 나중에도 보면은 다 이거더라고. 결론은 뭐야? 다 돈이에요. 맞잖아요. 차별은 돈과 다른데 나중에 차별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돈이고 보니까 이 50대 60대 엄마들은 그런 차별을 많이 받고 살았잖아요. 그런 게 오히려 더 많지 않았나 싶고 근데 저는 진짜 내가 좀 제일 충격적이다라기보다 이해가 안 됐던 게 그거지. 돈 많은 오빠가 돈 없는 동생한테 돈 빌려가가지고 의절한 거. 요즘은 근데 그게 점점 더 심해져요. 경제가 힘들어지고 돈이 없잖아. 진짜 대놓고 얘기하면 힘들었잖아요.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르고 야채값이 지금 얼마나 올랐어요. 그것처럼 뭐 하나가 다 돈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더 예민해지는 거고. 봐봐요. 나는 TV 보고 한 번씩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러잖아요. 잘 살아도 엄마 집에 가가지고 반찬 털어오고 오빠네나 뭐 동생네 가고 잘 사는 집이든 뭐 못 살든 가가지고 뭐예요. 있으면 이거 놔줘 하고 갖고 오고 진짜 힘들게 살아도 어머 동서 이거 예쁜 애 놔줘 하고 또 갖고 오고 다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점점 그런 것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고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. 그놈의 돈이 뭔지.